야씨, 물티슈로 하지 말라고. 왜 물티슈로 침대를 닦고 있냐고. 닦는 게 먼지만 살짝 걷었네. 물티슈로 하면 이 물때 남고 먼지도 더 많이. 할 줄 몰라? 예. 귀찮아서 이러는 거야? 예, 맞습니다. 형이 실내 세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내 세차를 알려주고 결혼한 사람이 17명,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7명, 지금 썸 타고 있는 사람 3명. 형이 다 알려줘가지고. 너도 여자친구 없잖아. 없잖아. 예.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없어. 그냥 다 알려줄 테니까. 어? 아, 귀찮은데 그냥 이거. 없다. 되게 간단해. 그리고 중요해. 여자친구가 생긴다니까? 여자친구가 생겨. 말했지, 막 지금 결혼한. 나 형이야. 알잖아. 알죠, 알죠. 알잖아. 그치? 어? 알지, 그치?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아니, 뭐 하는데 애를 이렇게 쥐닥쥐닥. 어디 봐봐요. 지금 물티슈로 실내 세차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 먼지만 덜어내는 거야. 먼지만. 실내 세차를 하는 게 아니고. 야, 먼지만 덜어내는 거라니까. 하, 답답해. 알, 형도 몰라요? 뭘로 닦아요? 실내 세차 하는지 몰라요? 응. 여자친구 없죠? 얘도 없는데. 없을 상이네. 다 봐도. 이게 실내 세차를 잘해야지 여자친구도 생기고. 아, 하여튼 알려드릴게. 그러면 내가 어? 알려드릴게. 어, 와, 별 중요해, 중요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자, 이 실내를 보면은 이 요즘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먼지도 있고 막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이런 에어 가지고 이런 틈새들을 불어내요. 이 틈새에 이런 틈새에 먼지들이 다 끼어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안 치고 불어야지 이걸 빠지는데 몰라. 그냥 뭐 타월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데 이 에어를 사용을 해줘야지 틈새에 있는 먼지들까지 다 제거가 가능하다. 오케이. 지나나? 잘 짓고 있는 거야? 네, 당연하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야. 형이니까. 네, 계속하세요. 아까 얘기했지 뭐 결혼 17... 아, 진짜 알지, 잘 배워. 알지, 너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지. 일단 에어로 틈새를 싹 쏴주고. 쏴주고. 네. 그 다음에 진공기 이용해가지고 남아있는 이물질들 다 긁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매트 밑에 있는 이 오염물들, 먼지들 다 긁어주고, 이 매트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형이 한번 이거 에어 쏘고 다 사용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이제 초급자들을 이렇게 또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진짜. 형이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 벗으라고? 이걸 왜 쓰고 있냐고 도대체? 취향. 벗으라고. 이걸 왜 자꾸 쓰고? 너 뭐 연예인이야? 진짜. 탤런트야? 뭐 가려야 돼? 다 했어. 어? 다 했어. 아, 잠시만요 형, 좀 얘기 좀 하고. 내가 얼마 주고 사냐, 써버렸어. 좀 비싸? 고마워, 잘 쓸게. 왜? 자, 에어하고 진공기를 사용했으면은 이제 세정을 해줘야 돼요. 세정. 세정. 오. 세정할 때 그냥 탁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타월에 뿌리고 닦아주면 된다. 듣고 있는 지나나? 타월에 뿌리고 닦아주면 된다. 듣고 있는 거 맞지? 어. 가죽 닦아주고 이런 플라스틱 이런 데도 다 닦아주고. 아, 타월에 뿌리고 닦아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오. 형 진짜 여자친구 이제 생일 확률이 높아진다. 생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조만간 진짜. 그리고 내가 미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탔는데 막 화장품이 묻었다. 그러면 이제 타월로 한번 했는데 안 지워져. 어머, 어떡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럴 때 브러쉬. 브러쉬에다가 약품 묻혀주고 화장품 있는 부위를 찌들 때도 그렇고 이 커피 쏟은 얼룩들도 그렇고 이렇게 브러쉬들로 착 하고 타월로 마무리해주면은 깔끔. 그러니까 이제 타월로 제거 안 되는 건 브러쉬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해력이 빨라. 그러면은 코팅은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렇죠, 세정 다 있어요. 코팅하는 거지. 제가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형 진짜. 아우, 좋다. 아, 형 벌써 부럽다,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아, 아니, 진짜. 일단 있어봐요, 내가 준비하고 올 테니까. 다 있는데? 가죽 코팅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품하고 이렇게 타월 두 장 필요해요. 두 장. 일단은 짜주고. 그리고 이거를 좀 문질러줘요. 타월에 잘 스며들게. 개준 다음에 이제 얘로 닦아주는 거야. 보여 지금 광도가 벌써부터 살아올라오는 거. 오, 반짝반짝하네. 그쵸.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약품을 묻히고 비비는 이유가 이렇게 요즘에 이런 통통 시트들이 많잖아요. 그치. 근데 그냥 짜고 이렇게 문질러버리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문질러가지고 그냥 요 겉에만 좀 닦이게 코팅이 되게. 별거 없네 그냥. 진짜 별거 없어요. 닦는 건 똑같네. 아, 진짜 별거 없어요. 약품 짜주고 발라주고. 그리고 제가 타월이 한 장 더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코팅 작업을 다 해놨으면 한번 걷어내주는 거예요. 왜냐고? 옷에 묻으니까. 코팅제들이 이게 수분도 있고 이게 유분기도 있기 때문에 옷에 묻어도 짜증나니까 그냥 한 번씩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내 옷 깨끗해지라고. 별거 없네. 진짜 별거 없어요, 이거. 플라스틱으로 뭐.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방법이 있지. 플라스틱 어딨어요? 어느 부위에요? 어디? 문. 여기? 플라스틱도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타월에 약품을 뿌려주고 이렇게
약품을 발라준 다음에 줘봐 진아나 주세요 주세요 귀엽게 그리고 다른 타월로 남아있는 유분들을 닦아주면 돼요 이게 플라스틱이나 가죽이나 어차피 한 번씩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본인만 고생한다 정말 간단하네 내가 말을 잘하니까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또 여자친구 생겨 아, 또 내가 솔로 탈출 시켜줘야지 내가 그러면 제가 알려준 대로 이제 가죽, 플라스틱 뭐 다 해보시고 뭐하니? 너 진짜 일로 와, 너 나와봐 나와봐 야, 내가 특별 교육을 해줄게 맞춤 교육, 맞춤식 교육을 안 해도 돼요 와! 어디 형 얘기하는데? 왜요? 야 진아 너는 진짜 형 말을 이렇게 안 듣냐 타도 잘 되라고 니 깨끗하게 하라고 니 여자친구 생기라고 다 해주는 건데 만들고 싶지 그치? 없잖아 이 실내세 차를 해야 돼요 지금 차 꼬라지가 지금 이게 어우 먼지도 많고 아니, 물티슈로 그래서 닦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게 문제라고 그게 이게 분명히 너 이거 차도 아니, 이렇게 더러운데 집부터 얼마나 더럽겠어 너 아니, 조만간 근데... 형이 집도 갈 거야 이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다 볼 거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형이 아니 아니 난 저렇게 세정 따로 코팅 따로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번거롭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가 안 보고 아니, 있었던 거야? 물티슈로만 닦아도 깨끗해지고 뭐 물티슈로 하지 마 물티슈로 하면은 이렇게 막 물때도 많이 남고 먼지도 다 달라붙고 오히려 더 막 지저분해지니까 저런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그거 배워서 여자친구 만들자 그리고 너는 형한테 그냥 술 한잔 사주면 돼 오케이 끝! 기다려 내가 준비할게 야, 봐봐 네 차도 그렇고 요즘 차들이 가죽 있지 플라스틱 있지 하이그로치 뭐 LCD 뭐 또 뭐 있어 막 그냥 되게 많잖아 여러 가지 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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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그냥 한 반에 세정하고 코팅되는 아 이게. 하나면 다 되는 그렇지 이거 하나로 너 귀찮잖아 빨리 끝내고 싶잖아 그래서 딱 가지고 왔어 어떻게 쓰는데 이거 이것도 되게 간단해 자 봐봐 제품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타월에 그렇지 이제 좀 아까 이제 좀 들었다니까 안 들은 게 아니라고 아 오케이 자 뿌려주고 응? 여기 그냥 닦아주면 돼 그래? 이렇게 원하는 부위 닦아주면 돼 이렇게 딱 작업해놓으면 이제 시간 지나면 광도도 올라오는 거고 얘가 세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세정하고 코팅이 같이 된 거지 아 그 색깔이 살짝 달라지긴 이게 시간 지나면 더 올라와요 막 그냥 다 반짝거려 너 이런 레드 부분 이런 색상 바르면 끝나 이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뿌리고 닦아봐 제가요? 응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좀 커가지고 잘 보일 것 같고 알았어 보여줄게 아 이거는 모르지 그냥 뿌리고 잘 이해가 안 가서 뿌리고 이렇게 닦아주면 되냐 이렇게 여기 아래쪽도 이런데 그래 이런 부위도 아니. 가능한 거야 거기 아래쪽이야 아 여기 거기요. 에 이런 부위도 다 사용 가능하지 그 위쪽도 닦는 김에 예, 거기 알아봤어 근데 얘는 진짜 간단하다 저거 쓸 필요가 없네 이거 간단하고 다 되잖아요 세정 코팅 장점들이 다 있는 거야 이런 제품은 간단하기도 하고 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빨리 되잖아 그래서 너같이 좀 대차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이지 근데 저거는 세정제하고 코팅제 따로 있잖아 이게 전용이기 때문에 저게 조금 더 세정력도 좋고 아무래도 그치 광도도 더 잘 올려주고 좀 더 특화된 저게. 그쪽에 아. 그렇지 저게 더 지속기간이 길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코팅을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해줘야 돼요? 깨끗이 닦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코팅을 해줘야지 재오염 방지도 되고 너가 뭐 이 실내 안에서 뭐 물이나 커피, 콜라 이런 거 쏟았다 그래도 보호가 되고 자외선이 비추잖아 이 자외선도 방어를 해주고 플라스틱 부분도 변색도 막아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코팅을 해두면은 관리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가 딱 타면은 굉장히 좋아한다 좋아하겠네 그치 깨끗하니까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여자친구 생길 확률도 생기고 이거야 이게 형의 비결이야 비결 그리고 작업을 다 해두면은 신차 느낌 나잖아 계속 새 차야 난리 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나 배웠네 아 잘 배운 거야 너 오늘 자 그럼 이제 네가 한번 해봐봐 잠깐만, 여기를 잠깐만 전화 온다 전화가 와? 자기야 아 실내에서 하고 있지? 자기야? 거의 다 끝났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형? 왜?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왜 친구 여자친구? 아, 잠깐만 통화 좀 예, 뭐 해야지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나만 솔로네 아하 실내세 차면 여자친구 생긴데 맨날 생겼는데 나만 안 생기고